미생물에서부터 지금 사람 몸에 이르기까지 계속 나고 죽고 나고 죽고를 반복하면서 이 자리까지 정말 귀중한 생명을 얻어서 오게 됐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는 그것이 무엇인지 또 뭐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변하면서도 뭔가 찾고자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정말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어떻게 표현을 할까? 저 콩나물을 표현을 할까? 콩이 말이야 콩씨가 있어서 땅에다 심었더니 콩싹이 났어. 뿌리로 와가지고 싹이 났다고. 싹이 났는데 그 싹이 그 뿌리에 의지를 해야 그지? 뿌리에 의지를 해야 싹이 잘 되지. 그리고 또 콩씨가 열리지. 콩꽃이 피고 그럼으로써 또 내년을 자기가 콩나무가 내가 내년을 또 기약한다는 생각도 없이 영원히 지속해서 이어가는 거야. 그 생각도 없는데 자연스럽게 그냥 자연적으로 그렇게 이어가게 돼 있단 얘기야. 그러면 자기 뿌리는 자기 싹을 위하고 자기 싹은 자기 뿌리를 연상하고 즉 붙들고 믿고 나가야지. 그런데 그 싹 콩이 말이야 화해서 뿌리로 화했는데 그게 무슨 콩이냐고 그럴 거냐 이거야. 그래서 무슨 콩이냐고 한다면은 과거로 돌아가서 찾으려고 아무리 뿌리를 헤쳐봐도 콩이 없더란 얘기지. 여러분들이 아무리 과거로 돌아가서 콩씨를 찾으려고 해도 콩씨는 없고 자기 몸에 즉 콩나무 안에 콩씨가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콩씨가 안 열린 콩나무는 콩씨가 잘 되게 꽃이 피고 콩씨가 열리게끔 뿌리에게 그 걸음을 줘라 이런 거는 뭐냐면 모든 것을 믿고 거기에 그 의지하면은 콩나무는 걸음이 된다. 그 마음이 걸음이 돼서 그 콩나무를 푸르르게 만들고 꽃 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그 나무에서 무르익게 하고 그래서 모든 만민을 또 먹이게 하고 그 먹이게 하고 되남게 하고 되남아서 또 숨어서 또 먹이게 하고 그러니까 일체 만물 만생이 다 그러하다 이게. 새들도 뭐 자기가 꼭 그렇게 해야만 된다 이런 것도 없이 알을 낳고 새끼를 그 기르려고 애쓰고 줘다 먹이느라고 애쓰고 그러다가도 누구한테 알을 뺏기면은 소수무책으로 그냥 쳐다보고 울고 섞게 되는 거. 우리도 자식을 키르다가 어쩌다가 그냥 보이지 않는 데서 만약에 채갈 때 그냥 누가 채가는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지. 어째 보는 사람이 때려서 죽였다면 그냥 사상결단을 하지만 보이지 않는 데서 채가는 거는 어쩔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공부 마음 공부를 해야 사는 날까지는 꼭 편안하게 살게끔 하기 위해서 몸을 이 그 콩씨가 다 여물고 다 여물은 년에 숨길 수 있게끔 된 년에 콩깍지가 벗겨져야지 정상인 거거든. 그러니까는 그렇게 인간도 그렇게 되게끔 하기 위해서 사는 날까지 꼭 틀림없이 편안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 나무를 정상적으로 기르려면은 이 도리를 알아야 한다 이게. 자식들도 새 알처럼 잊어버리고 새 새끼가 또 죽거나 이래도 그 채가고 맥히고 새 새끼만 그런 게 아니지. 그렇게 강하게
스스로서 그렇게 자기가 해야 될 문제를 소임을 꼭 해야 지키고 간다. 연어나 뭐 뱀새끼나 뭐 뱀도 여러 종류지만은 종류대로 자기 몸을 희생해서 새끼를 살려서 즉 말하자면 자기 몸이 아니라 자기 자식이 자기 몸이라고 생각하는 짐승은 다 자기가 희생하고 들어가요. 자기 껍데기 옷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자기 옷은 딱 자기 새 옷을 많이 내놓고는 자기는 헌 옷은 그냥 죽어버리는 거, 부모가 죽어버리는 거 이런 거 있지. 껍데기를 벗고선 또 새 알맹이가 나오고 말이야. 또 다른 벌레가 또 다른 벌레로다가 진화하고 이러는 거 많이 보지 않아? 그러면 인간도 역시 그렇다는 걸 알아야 돼. 마음이 차원에 의해서 바꿔짐으로써 모습도 바꿔줘. 현재 모든 사람들이 그걸 몰라서 그렇지 내 체질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야. 그래서 애 낳는 사람이 그 순산하게 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순산치 못하게 될 때는 그거를 정말 좀 거꾸로 있거나 뭐 잘못됐거나 태반이 끼우러졌다거나 이런다면은 벌써 거기다 관하면은 그 태반도 올바르게 씌워지고 또 거꾸로 있던 아이도 바로 씌워지고 이렇게 되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이 얘기야. 그 속에 소임 맡은 공장에서들 다 너나 할 거 없이 통신이 정수에서 대뇌에서 통신이 가면은 사대로 통신이 가면 다 그렇게 작용을 해주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실하게 믿고 진실하게 해야만 대뇌로 통신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무대빵으로 생긴 인간이 아니야. 이것도 과학적이고 이것도 컴퓨터가 벌써 자동적인 컴퓨터가 머리 위에 달려있어. 머리에. 대뇌가 이게 인간 컴퓨터야. 오신통이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머리에 누진해서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자동 컴퓨터거든. 그러니까 입력된 걸 지울 수도 있고 입력된 거를 입력된 대로 나오게 할 수도 있는 게 바로 루진이야. 컴퓨터를 만지는 주인이다 이 소리야. 그렇게 하면서도 아리송하지. 그저 잘못되든지 잘되든지 내가 떡그릇에 들어가 보고 그냥 아무데라도 들어가 보고 그걸 체험을 하고 들어가야 돼.